다 쏟아 붓고 오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3일 뒤에 제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마지막 날 할 거예요. 마지막 날 할 말 있어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되기 이전에 자기가 있다는 걸 잘 이제 스님께서는 강조를 하시죠. 그 이름하여 이제 주인공이라 그러죠. 그러한 부분을 늘 놓치지 말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내 자체가 바뀌려면은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다 깨져가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석 이렇게 한번 여시고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매 순간 느낌들, 매 순간의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학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자선불레불, 나무 시아보니카 서가모니불. 나 잘생긴 남자 선생님 만나지! 인생! 인생! 거예요. 5개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하나, 둘, 셋! 불마법회! 어떡해. 진짜 마지막. 그럼 마지막으로 지훈이 버그에게 물어볼게요. 학생에서 가장 예쁜 선생님은 하나, 둘, 셋? 제가 5개를 어길 수 없어요. 아니다! 알았어요. 진짜. 그래, 맞아요. 그냥 그냥 가세요. 5개를 어길 수 없다면서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학생에서 가장 마음씨가 좋을 것 같은 선생님은 하나, 둘, 셋? 현정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어길 거면서.
선원의 그림이 어디 있을까? 예, 여러분이 보면은 요 귀화 밑에 야생화가 있어요. 야생 세 가지 불교에서 절에서 세 가지 우리가 공경하는 세 가지 귀의하는 세 가지가 뭔가? 부처님, 가르침, 스님. 맞았어. 자, 그러면 한 가지 거기서 더. 맞았네. 야, 이거 한다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하는 마음 수행에 가장 기본이 있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뭘까? 자산? 아니 근데 의외로 저희 그렇게 저 쉬운 거야. 우리 항상 하는 거거든. 자선. 자선? 와선. 그런 거 말고. 와선이야. 반을 설명을 한번 해보려면?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네. 어디다가? 마음을 내 자리에다가 내려놓고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거? 네. 그렇지. 그 자리가 어딘데? 주인공 자리요. 주인공 자리. 그거 이제 왜 내려놔 보이나? 주기 싫어 그냥. 주인공 자리에요. 왜 내려놓는 거? 중요해. 왜냐? 중요하니까. 믿고 맡기고 지켜보는 거 반. 지켜본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이게 우리의 기본이란 말이야. 네. 그거 거의 맞췄어. 거의 맞췄어. 이거 배달 사고 났다. 오늘 명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명상을 연습을 하고 또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Thank you.
3. 네 눈을 보면 난 troublemaker. 네 곁에 서면 난 troublemaker. 조금씩 더더더 갈수록 더더더 이제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내 안에 네 자리 점점 바가지만 아직.
빨리 우리 컨셉 뭐야? 빨리 와. 아유 귀여워 진짜. 너
다른 색깔의 물감들을 마구 풀어놓으면 난잡한 그림이 되지만 그 색들을 잘 대열하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너네들 각각의 색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한 명 한 명의 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팀이란 건 모두가 잘해야 하나가 되는 거지.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민정이가 잘난 척하는 모습도 수민이가 자꾸 틀리는 모습도 정재가 자꾸 장애 모습도 포용하고 받아들였다면 혹시나 이 아이들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선뜻 무슨 일이든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걱정만 먼저 앞섰던 것 같아. 나 하나쯤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 잠시 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아.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매우 아쉽고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 고2 애들한테도 뭐 조원 애들한테도 미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서로 고생 안 한 사람 없듯이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해줬고 우리 임원단도 나도 너무 많이 클 수 있었던 1년이어서 진짜 우리 박수 쳐주자. 나는 늘 그랬듯이 너네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지. 아
미안했어요. 제 딸에는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잘해준 조언들한테 감사합니다. 태우야, 잘 지내니? 여름 수련회 때 같이 나와서 좀 재밌게 놀자. 그래도 1년 동안 배운 게 정말 너무 많고요. 운 것도 많고 웃은 것도 많고 얻어가는 것도 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1년이 제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행복했던 1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넨 우리보다 더 마음이 잘 모아져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잘해, 화이팅! 아, 재밌었어요. 좋은 추억 생긴 것 같아요. 하모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걸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둘째 날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 했을 때도 감정에 대해서 했을 때도 저한테 제가 많이 잘못했다는 것도 다시 알았고요. 미안하다는 점을 많이 깨달았어요. 좀 아빠 자리 하고 있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재밌었어요. 솔직히 명상하면서 안 힘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명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준 걸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마지막에 하모니했던 너희들 열심히 연습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받은 것 같아. 수련회 되게 재밌었고요. 막 연극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연극. 언니 아주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성격이에요. 언니한테 한마디 해봐. 사랑해. 진실대로 얘기해봐. 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요. 허리 작살났어, 진짜.